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광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이고 지난해 여름철을 통틀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 20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